약간 내장상 이게 많이 나가. 아 그래? 천엽이고 밑에 입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 왜 색깔이 좀 달라 이거? 껍질 깐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느 게 더 맛있어요? 맛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 네. 어. 이게 좀 많이 나와요. 내장탕? 예, 예. 아 이건 이제 집에 가서 끓여 먹을 수 있게?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이건 어떻게 나가는데? 이건 천 하나씩 이렇게 많이 가져가세요. 그래요? 이건, 어, 이건 어떻게 천엽은? 예, 이것도 한 팩에 10,000원이에요. 한 팩에? 예. 아 예. 이거는 어떻게 가지고 가나요? 이거 선지? 예, 덩어리 한 덩어리 5,000원씩. 한 덩어리 5,000원? 예, 엄청 많이. 아. 여기 그 강원도 정선에서 오신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뭐 옥수수가 있고 여기 주로 많이 나가는 게 어떤 건가요? 아 우리 뭐 옥수수 전문점이에요. 아 그래요? 아 강원도 찰옥수수. 네. 아 그렇군요. 네. 맛이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점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여기 그 부천시장의 그 인기 품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얼마나 하셨는데? 이제 한 연수로 한 8-9년 차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불서요. 아, 저 가루는 뭐예요? 옥수수 가루예요. 어? 손에 묻지 말라고. 아 밀가루가 아니니까. 밀가루 안 하고 옥수수 가루로 하는구나. 네, 찹쌀 찹쌀이라서 손에 묻히니까. 아, 아 이게 찹쌀 꽈배기 그럼? 네 찹쌀이에요. 어 여기 있군. 옛날에는 한 8시까지 손 다섯 시만 돼서. 아, 그거 부풀어 나는 게 아주 재밌네. 얼마 동안? 3분이에요. 3분? 아, 오래 하네요, 이게? 네. 안에까지 익어야 되니까, 은은하게 익혀야 돼요, 찹쌀은. 아, 그럼. 질겨져요, 겉에가. 아, 그래요? 네. 높은 불로 확 튀기면은 겉에가 질겨져요. 아, 그 비법 아니에요, 그? 네.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안 해? 네. 이게 꽈배기는 거의 그 밀가루로 하는데 여긴 찹쌀로 하죠. 네, 찹쌀에 곰물 들어가요. 이게 다른 집이랑 맛 자체가 달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줄 서는 거고 싼 데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이게 뭐 한 1,000원씩 하지 않나 이게? 네. 다른 데는 찹쌀 한다고 하면 찹쌀 꽈배기
예, 뭐 찹쌀 오리지널 100% 찹쌀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찹쌀이랑 국물이랑 같이 들어가요. 아, 국물까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아, 아 네. 그,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이랑 맛이 달라요, 아예. 아하.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조건이 다 맞네. 네. 그러니 손. 이게 옥돌 맞나요? 네, 수정옥. 아, 수정. 백수정. 백수정, 자수정 여러 가지인데 백수정이에요. 아, 그게 몸에 더 좋은가요? 아니면 몸에 좋은 거라도 수정은 네. 깨지지 않으니까 맷방석부터 깨져 갖고 기름이 스며들어 갖고 이렇게 아. 뭐 이것저것 저 지저분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지 않으니까. 아, 그렇구나. 전혀 클랙이 안 가고 하니까. 아, 그 열 전달이 빠르니까. 아, 그래요? 아, 그 특성 때문에 이걸로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열 전달 빨리 구우니까 김의 향도 그대로 살아있고. 아, 아. 고온이 올라가니까. 아, 그 비법이네, 그. 이건 최근 온다고 한 500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네. 그렇게 빨리 뒤집어야지 안 들어가서 타버립니다. 그러니까요. 500도면. 야. 생활이 다른 촬영할 때 460도 가량 올라가서 약 500도 갔나. 아, 그래요? 아이 떡이 아주 쫄깃쫄깃하니 맛있네. 밀떡인데 여러 번 구워서 야. 부드럽고 연해요. 아, 그래? 네. 아, 족발이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예, 맛있을 거예요. 얘는 좀 모양이 다른데 이건 뭐예요? 똑같은데. 이거 잘라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잘라 놓지. 예, 이런 것도 여러 것도 자르지 않은 것도 가지고. 아, 가지고 가세요. 이런 예. 것도. 어, 그렇구나. 병어 횟감이 싸네, 이게. 몇 마리인데, 만 원이? 어휴.
맛있어. 맛있지. 찍어주세요. 아, 예. 녹차네 여기는 녹차 호떡. 네, 녹차. 예. 볶음이 사탈 볶음이요. 아, 소스 볶음이. 이게 메뉴 볶음 이거. 아. 조금 못 먹으니까 소금이 이거잖아요. 이거는 네. 거 아군 거. 이거는 센 거 익은 거. 아 그래? 이게 소금이라고. 이거 녹차 없어지고. 딱 누르세요. 콕 누르세요. 이천장 뒤 갔다 선생 가네요. 잘 나가나 봐요, 이. 네, 좀 잠깐 보세요. 우와!